성경과 신앙에 대한 모든 질문들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아 이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속으로만 고민했던 여러분의 잡다한 궁금증까지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이 시간 뚜목에게 물어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뚜목 이수진 목사입니다.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뚜목, 그게 무슨 뜻인가요? 뭐 조폭, 두목,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여러분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치 저에게는 호화 같은 겁니다. 예, 뚜목. 제 이름이 수진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를 좀 귀엽게 부르는 친구들이 수진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고 뚜진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 뚜진 목사 줄여서 뚜모 예,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저를 대하실 때에 뚜목님 이렇게 부르시거나 아니면 뚜모 질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가와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질문 잘 하시나요? 뚜목에게 물어봐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신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더라도 질문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반드시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질문을 해서 내가 직접 묻고 또한 찾아낸 답을 알아갈 때에만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아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조건 믿어야 된다 덮어놓고 믿는 그 믿음이 더 좋은 거야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탈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고 또 의문이 있다라는 거는요 오히려 그 믿음과 신앙이 죽어있지 않고 잠들어있지 않고 건강하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우리가 질문할 때 궁금한 것들을 가감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체하지 않고 점점 더 성장하고 진보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질문하는 청년 그리스도인 우리 조랭이들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